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술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에너지 기술 국제 포럼에서는 미래 에너지 사회를 위한 발전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한 에너지 테크 인사이트 국제 포럼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소개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스티븐 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교수의 기조 연설. 지난 199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스티븐 추 교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중심의 재생에너지와 장거리 송배전, 에너지 저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번 포럼이 미래 에너지 사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의 현 주소와 미래 에너지 기술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포럼이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사회를 미리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패널 토의 시간에는 스티븐 추 교수와 피터 쿤즈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술위 의장, 박희재 산업부 R&D 전략기획단장 등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의 장애물과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에너지 저장과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등 세부 기술별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기술 분야의 에너지 기술 이슈와 시장 변화, 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며 국가별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본 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이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잘 공유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연구를 돕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 에너지의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를 완벽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의 기술력. 이번 포럼 주제인 에너지 기술 3.0 세상을 바꾸다와 같이 국가 간 활발한 기술 협력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몰고 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